The King is back. 안녕하십니까, 맛백맨입니다. 뭐 미쳤다는 말도 식상하죠. 아니 진짜 이거 장사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집입니다. 돼지찌개 대짜가 12,900원, 가게 샷다만 올려놨지. 허허불판이다 진짜. 예. 와 이거 아뜨거뜨거. 이야 요거 보십시오. 사랑하는 고객님 안녕하세요. 또 휴머니즘에 또 제가 약하죠. 공깃밥 이거 별도라고 적어놨었는데 오픈 서비스인가? 요 녀석, 요 계란찜, 요 사장님 센스, 그 다음에 요 김. 자 이렇게 잔반 브라더스들 됐고, 그러면 요거는 제가 부어서 다시 오겠습니다. 아 요거 캔콜라 까먹었습니다. 요 녀석들 어떤 맛일지 좋습니다 여러분. 아 뜨거! 뜨거! 아이 야 이거 보니까 뭐 찌개 반 고기 반이네. 이야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들. 진짜 이게 뭔 일이에요, 뭔 일이야 이거. 이게 대체 2022년도에 무슨 일입니까 이게. 사실 다 좋은데 배달비가 4,000원이었어요 네. 저는 대구 동구고 거긴 가게는 대구 북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여러분들 솔직히 이 가격이면은 배달비고 나발이고 그냥 돼지 도축하고 발골하는 것부터 같이 따라가서 넣어와야 돼요. 자 이제 잡설이 그만하고 먹어봅시다. 빨리 좀 덜어서 먹겠습니다. 일단 고기부터 먹어봐야겠. 뭐니 뭐니 해도 혹시 더 실한 거 보십시오 여러분들. 와 이건 뭐고. 여러분들 이 고기가 두께가 국내산이란 말이에요. 이야 근데 이거는 뭐 이 토실토실한 비계를 보고 있으니 마치 저의 뱃살을 부른 것 같지 않습니까? 달려라 하니 그 홍두깨 선생님 성대모사 바로 가능합니다. 너무 맛있다. 쫀득 쫀득. 아 국물 안 먹네. 오 돼지찌개 중에서도 자극적이고 약간 술안주에 딱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돼지찌개가 있는데, 지금 이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야채가 많이 들어있잖아요. 호박 맛이 많이 납니다. 호박 좀 구수하고 해장이나 식사용으로 먹기 되게 좋은 찌개인 것 같습니다. 일반 술집찌개들은 약간 호객행위 하듯이 술, 안주, 여자, 헌팅 100% 진짜 형님 나만 믿고 가면 약간 이런 느낌이고, 요 찌개는 약간 충청도 느낌이에요. 잡숴봐요 드시고 싶어질 것인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약간. 그리고 요 밑반찬 계란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때깔 보이십니까? 때깔 계란찜 3, 2. 김치 안 먹고 그리고 기대했던 유망주 콩나물 한번 먹어볼게요. 이야 요거 빨간 거 요 고기에 콩나물을 쌌습니다. 야, 아니 먹다가 다른 고기들을 봐도 하나같이 이렇게 튼실합니다. 이게 사장님이 조금 센스가 있으신 건지 모르겠는데, 돼지고기도 살코기하고 비계 그 비율이 한 반, 딱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호, 불호 모두 끌어안겠다 이런 의지가 돋보이네요. 치즈. 오늘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성비 돼지찌개 대짜 12,900원짜리 리뷰 한번 해봤는데요. 마지막 TMI를 드리자면 생각보다 간이 세진 않아요. 여기서 조금 더 짜게 맵게 하는 건 여러분들 자유고, 약간 해장이나 가족들끼리 정말 시켜 먹을 때는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쉬울 겁니다. 이지. 마지막 시기 한번 퍼먹자. 지금까지 맛백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